말씀을 하셨죠? 강구를 하셨죠? 양심의 맹세에서 끝까지 버텨낼 자신 있습니까? 그 말이 없죠. 하나님께 맹세코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불의를 상대와 맞서며 정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저 주님과의 약속 지켰습니다. 신령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잘 지켰어요, 주님. 잘 오셨습니다. 어서 놈들을 잡아주십시오. 아, 왜 나를 체포하는 겁니까? 당신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보안법 위반이라뇨? 경찰서에 가면 한다. 자, 어서 가! 아니, 지금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폭도들의 테러는요? 백주의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자, 이거 진짜 가! 말도 안 됩니다! 가! 말도 안 돼! 가! 가! 최준필!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암흑시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는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가 안전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논설, 즉 사설로서 신문 공통의 윤리를 받아들이질 아니하고 사상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 북한 괴뢰 집단은 피고의 사설을 인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명명백백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행위며 불순한 의도로 독자와 국민을 선동 유린한 것이다. 벌써 아닙니다. 재판장님, 최석재 수필의 비판은 이적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검사 측에서 말하는 17일 괴뢰 방송은 테러에 의해 기인되었으므로 죄의 책임은 테러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언론사를 테러한 본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무한 사건으로서 전 국민과 전 세계가 이 사건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조용하세요. 피고는 매일 신문에 주필을 맡고 있고 지난 9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정확히 1955년 9월 13일자 매일 신문에 문제의 사설을 쓴 적이 있나? 문제의 사설인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썼습니다.
사설의 제목을 말해보라.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입니다. 빨리 일어나 불러봐라. 정숙하세요. 네, 피고는 그 사설을 쓴 쓰게 된 동기를 말하라. 우선 사설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를 정하는 것이 바로 주필인 제가 하는 일입니다. 같은 달 10일 임병직 대사가 대구를 방문하던 날, 그를 환영하기 위해 학업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학생 대다수를 동원 4시간에 걸쳐 도열케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주요 인사가 내려오자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 힘없는 학생들을 도열케 한 것이 괘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썼습니다. 네, 피고는 그 사슬로 인해 다음날 매일신문에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논법이라면 학생을 동원치 않았다면 그런 사설을 쓸 리 없고, 그날 임병직 대사가 대구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학생들을 동원치 않았을 겁니다. 결국 임병직 대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숙하세요. 피고는 착석하세요. 예. 김정수, 최명수, 피고 일어나세요. 잘했다. 훈장을 달아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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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조용. 경감은 좀 조용시키세요. 네, 피고들은 1955년 9월 14일 맨시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소지하고 업무를 방해 절도한 적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적 있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시켰잖아! 저희가! 저희가 이거 시켰잖아! 정숙하세요! 더 손 안 피우면 퇴정시키겠소. 피고 김종수는 전직 경찰관이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생각하지 못했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최주필, 최석채 사설은 체코, 핀란드 등 중립국 감시단의 활동을 용인함으로써, 그리고 저기 국회 방송에서 인용됨으로써 적을 이롭게 했다고 판단, 이적 행위로 간주, 구국의 애국심으로 매일 신문에 이적 행위를 규탄하고자 한 행동일 뿐입니다. 반공 의식이 투철한 것은 마땅히 옳은 일이나 다른 방법이 없었나? 이것은 범죄 행위 아닌가? 저는 이 일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매일신문과 최주필은 범죄 행위보다 더한 잘못을 국가에 저질렀습니다. 오히려 매일신문 같은 빨갱이 신문은 사라져야 하며, 최주필 같은 선동 언론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옳소. 조용하세요. 피고들과 나머지 피고들을 지휘내지 조종한 김민, 홍용섭 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피고들을 폭력 행사와 재벌을 손괴토로 하고 매일신문의 영업에 지장을 주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법치에 위반된 일임은 재판에 영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착석하시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저는 기자입니다. 기사를 쓸 때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올바른 기사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있는 피고인들의 변질된 애국심을 보면서 지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도 피해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위선자들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욱 최선을 다해 권력에 쓴소리를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쓸 것이며 정론을 펼치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언론은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당이 보장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피고들도 일어나세요.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김종수, 최명수는 사건에 관련된 관련 인물들을 특수주부 침입 및 손괴, 업무방해, 절도의 죄를 물어 죄질에 따라 각각 징역 1년과 6월을 명한다. 그리고 피고 최석채는 매일신문의 주필로서 그의 사설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목으로 후속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급작히 북한 괴뢰집단의 목적 사실을 방조할 신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확인할 자료가 없음, 범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본건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 파이팅! 안 터진다! 편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불의에 맞서며 살아온 제가 자랑스럽습니까? 언론인으로서 정당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재판이 만일 제가 유죄였다면 새로운 정의는커녕 권력이 판치는 암흑시대가 도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언론을 제재하려는 나쁜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강한 팬을 꼭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주필의 고난이 매일신문이 정론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영광스럽게도 세계 언론자유영웅 50인에 선정되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제 의미 있는 삶이 고마울 뿐입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펜과 마르지 않는 잉크의 용기가 새로운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